지난 3월 말에 일본 도쿄를 다녀왔어요. 3박 4일 일정 중에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다녀왔는데 아 이게 이렇게 큰 게 하나가 늘었어? 네. 저한테도 꽤나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해리포터를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 중 한 명이라서 설명이 좀 필요했지만 그래도 오며 가며 본 장면들을 여기서 볼 수 있어 신기하고 중간중간 이벤트도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 유명하다는 버터비어도 맛봤고요. 지루할 틈 없는 해리포터 스튜디오 영상 다 같이 재밌게 봐주세요. 지하철역에서 10분만 걸어 내려오면 왼편에 해리포터 스튜디오가 보여요. 대기줄이 있긴 하지만 오래 기다리진 않았어요. 입장하면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엔 푸드홀이 있는데 보통 여기 말고 내부에 있는 메인 푸드홀에서 식사를 한대요. 그리고 왼편엔 굿즈샵이 있는데 엄청 북적북적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파란 텀블러는 제가 기념으로 하나 사왔더랬죠. 정말 다양하고 예쁜 굿즈들이 많아서 지름신이 강림하기 딱 좋겠더라고요. 굿즈샵은 해리포터스럽게 잘 꾸며놨어요. 티셔츠, 모자, 가방 등등 다양한 굿즈들이 저를 반기네요. 아이들의 관심은 온통 지팡이에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개구리 초콜릿 보고 달려간 세연이는 버터비어에 눈길 한번 주고는 개구리 초콜릿을 보는 듯 하다가 코딱지 맛, 고토맛 등 다양한 맛이 난다는 젤리빈에 관심을 갖네요. 아 이게 그런 맛을 누가 만드냐? 개구리 초콜릿은 아, 너무 크다. 이게 하나가 늘었어? 네. 이건 조그만한 거예요. 괜히 아는 척하는 저. 이거 호빗이야, 호빗? 도비요. 도비? 아무 상관도 없는 호빗이 왜 나오냐고. 봐봐. 세이 여기 봐봐. 뻘쭘하니까 사진 찍어주기.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저의 관심은 온통 텀블러에 있어요. 은근 텀블러 욕심이 많아서 집에 텀블러가 3개나 있지만 결국 하나 또 샀지요. 야, 이게 왜 이렇게 비싸? 34,000원? 좀 떨어진다. 이건 노랑, 빨강, 초록, 파랑 각 팀 대표 색깔로 만든 텀블러예요. 이 새끼 상당히 번거로울 것 같아서 패스합니다. 이곳은 지팡이 그립감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에요. 지팡이에 손을 대면 지팡이 주인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관람을 시작합니다. 영화 포스터도 모아놓고 영상 한 편을 보여주는데 촬영 금지구요. 영상이 끝나면 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보게 되는 곳은 호그와트 마법학교 식당이에요.
식기들이 진열되어 있고 맨 앞엔 마법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네요. 움직이는 초상화와 움직이는 계단이 있는 곳을 잘 재현해 놨네요. 나르는 빗자루와 나르는 공이 있는 공간이고요. 빗자루. 여기에는 해골 텀블러가 있군요. 영화에 보면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공을 잡는 경기를 엄청 치열하게 하는 걸 봤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모여있길래 비집고 들어갔더니 신기하네요. 여기는 움직이는 불사조가 있는 교장실입니다. 저기 보이는 새가 계단이라고 하던데 그런가 보다 합니다. 아 맞다, 이거 올라가는 거지? 뭐 쟤를 타고 올라가? 엘리베이터야. 아 진짜? 다음은 모든 지팡이를 진열할 액자가 보이고요. 마법 지팡이를 써볼 기회가 생긴 아이들은 신나고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마법 지팡이를 써볼 수 있더라고요. 주문을 외우면서 지팡이를 휘둘렀더니 무서운 악당이 등장했어요. 주문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효과가 있었던. 그리고 저 악당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따라가니 최고 빌런 볼드모트 등장. 그리고 어두컴컴한 숲속으로 들어가니 저 멀리 해그리드와 히프그리프 등장. 그 옆엔 고장난 자동차가 있네요. 또 그 옆엔 켄타우로스. 마지막으로 무슨 악령을 지나면 숲 구경은 끝. 해그리드 집 앞에서 사진 한 컷 찍고요. 지방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얘는 달팽이. 덩치는 산만한 해그리드지만 알고 보면 인형을 좋아하나 봐요. 안 어울리게. 저런 덩치 안 어울리게 저렇게는. 중간 지점엔 식당과 버터비어를 파는 곳이 있어요. 버터비어 먹고 씻어서 가져갈 수 있게 시설이 되어 있고요. 버터비어는 참고로 무알콜이라 아이들도 마실 수 있어요. 짠! 짠해야지. 5,000원으로 사 먹는데. 버터비어는 진한 맥풀 맛이라고 하던데 동우지 비슷한 맛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맛이에요. 어쨌든 엄청 비싼 점심 한 끼가 나왔고요. And you can eat everything inside the pot, so please give it a try. Okay, thank you. Pleasure. So is everything all right? Yes. Okay. Thank you. 아이들은 저 화분 디저트를 상당히 궁금했는데 결론은 별 맛이 없어. 이거가 무슨 맛인지. 근데 왜 위험하대? 몰라. 원래는 이게 뭐였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치즈소가 육개인 감자와 콩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거 뽑으면 소리 내는 거. 점심 먹고 계속 구경을 이어가는데
글쓰기 차역 영상이 어디 갔는지 없어서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러나 청소기가 너무 귀엽잖아. 해그리드 머리는 무섭잖아. 아까 화분 디저트의 모델인 맨드레이크 등장. 그리고 기괴한 책까지 영화에 등장하는 이상한 애들이 잔뜩 전시되어 있습니다. 혓바닥이랑 입이랑 따로 놀아? 저런 희한한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 대단한 창작력의 경이를 표합니다. 이곳은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합성 사진을 찍는 곳인데 우린 비싸서 패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해리포터와 친구들이 지팡이를 사던 상점이 있는 거리를 지나면 관람이 끝나요. 이렇게 해리포터 스튜디오 관람이 끝이 났습니다. 해리포터 스튜디오 영상 끝.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